삼새가 엥? 시끄럽다냐? 아야! 싫으면 말로 해라 망! 이씨! 엥? 주인, 삼새기가 또! 삼새가 왜 이래? 어디 아파? 응? 아픈 건 난데. 강아지가 버려졌다고 느꼈을 때 행동 다섯 가지. 주인! 리리, 잠깐만. 첫 번째, 멀리서 바라보기. 어디 보자. 강아지가 보호자를 멀리서 빤히 바라보거나 곁눈질로 힐끔거리면서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지? 이러면 먹겠지. 또한 힘없이 앉거나 엎드린 채로 보호자를 쳐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아지가 외로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행동 반복하기. 강아지가 너무 외롭다고 느끼고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친구 없어서 인형이랑 논대요. 뭐? 예를 들어 계속해서 아빠를 할 거나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등의 행동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빠를 하려는 행동이 반복되면 피부염과 습진 등의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잠자기. 주인, 산책 시간. 먹어. 투. 먹어. 투. 일반적인 성견의 수면 시간은 약 12시간 정도입니다. 내 정신 좀 봐. 리리를 완전히 잊었네. 하지만 강아지가 외로움을 느꼈을 때 평소보다 자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엄청 얌전하네. 귀여워. 이와 같이 강아지가 낮에 잠을 많이 잔 경우에는 자꾸 밤에 깨어나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꾀병 부리기. 맨날 너만 이뻐하고. 그럼 너도 아프든가.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는 잘 다니다가도 유독 보호자가 볼 때만 다리를 절뚝이며 꾀병을 부린다면 외롭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응? 잠깐. 이는 강아지가 아팠을 때 보호자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는 너만 좋아해. 그래서 꾀병을 부리며 보호자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고치기. 나 삐뚤어질 거다 멍. 외로움을 느낀 뭐야? 강아지는 응? 보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보호자가 이리야. 싫어하는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이럴 땐 무시를. 어떠냐? 예를 들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집안의 가구 혹은 보호자의 옷을 물어뜯는 등의 문제 행동을 하는데요. 저거 다 새 건데. 보호자에게 혼이 나는 상황 또한 관심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사고 치고 있단 망. 그러니 행동 교정을 위해서라도 강아지가 사고를 쳤을 때는 되도록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강아지가 외로움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오구오구, 우리 강아지 사랑해. 흥. 역시 주인인 날 사랑한단망. 구독하란 망.